다음으로 정면의 코로 넘어가 볼게요. 제일 진한 콧구멍을 칠해주면서 톤의 기준을 잡아요. 이렇게 제일 진한 기준점을 잡아주고 살짝살짝 콧볼이나 코끝같이 진한 부분들을 살짝 양감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리는 과정은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어두운 영역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위에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콧구멍 위쪽에도 살짝 양감을 깔아서 말려있다는 느낌을 마찬가지로 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 끝부분에 살짝 양감을 입힐 건데 어떤 모양으로 잡히는지 한번 보세요. 왕관처럼 잡혔죠? 뭐 혹은 토마토 꼭다리 뭐 그런 모양으로 잡힌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이제 위에다가 진한 살구색으로 블렌딩을 올려줄게요. 그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보단 이쪽의 영역이 어둡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콧구멍도 한번 그라데이션을 살짝 풀어주고 다음 색과의 블렌딩을 위해서 밑색을 살짝살짝 깔아줍니다. 블렌딩 밑색도 끝이 났어요. 이제 밝은 살색으로 블렌딩을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정리를 해줄게요. 까지 하면 대략적인 양감은 끝이 났어요. 이 코랑 이 코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톤 간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었느냐 안 넣어줬느냐인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다시 각 톤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중간중간 얼룩이 생기지 않게 잘 조절을 하면서 양감을 깔아줬어요.
콧대 옆부분에도 하얀색으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배경과 잘 어우러지게 표현을 해줄게요. 갈색으로 회색이 된 어두운 부분을 정리를 해줄게요. 분홍색으로 혈색을 살짝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하얀색으로 반사광을 살짝 넣어줄게요. 반사광은 너무 세면 안되기 때문에 칠하고 나서 손가락으로 한번 살살 문질러서 주변 톤들과 잘 어우러지게 콧부분 외곽을 한번 더 살짝 잡아줬어요. 이제 밝은 묘사들을 하얀색으로 살짝 찝어주기만 하면 거의 완성에 가까워져요. 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정면에 코를 그려봤는데요. 이 중간중간 코끝과 콧볼 사이에 생기는 미세한 톤 변화를 잘 캐치해줘야 코를 잘 그릴 수 있다는 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